안녕하세요. 탐탐구 날씨 소식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물에 잠긴 축사 현장입니다. 전국의 장대비로 곳곳에 침수 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1년 내를 비해 3분의 1일 이번 장마에 내렸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곳곳 상황이 심각한 곳도 많이 있는데요. 시골은 논밭이 물에 잠기고 하천이 범람한 곳이 많습니다. 도시는 침수 구역에 다시 물난리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잠자는 사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을 덮치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 태풍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걱정스럽습니다. 비바람의 변화를 보면 15일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16일에 다시 무더운 날씨가 느껴지다가 오후부터는 장마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장마는 비구름을 보시면 16일 오후부터 19일까지 기승을 부리다. 19일 수요일 오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살펴야겠습니다. 외국은 우리와 반대로 가뭄으로 인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